흑마가 강해요. 흑마가. 흑마가 사기예요. 그 뭐, 어? 노슈랜드. 이거 뭐 감타. 이거 뭐 맹독. 이거 뭐 동로. 아 너무 싫은데 다. 너무 싫은 삼형제인데. 근데 마법이 나요 이럴 땐. 어. 제렉세스. 아씨, 에레다르가 두 명이, 두 마리가 나왔네? 제렉서스죠, 이건. 제렉서스에요. 도프. 기장. 고리. 모독. 아, 넥시꾼. 넥시꾼이냐, 어둠의 화살이냐. 마법이 하나, 둘, 셋. 벌써 세 개야. 근데 얘를 쓰려면 뭘 깔고 깔고 하수인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활이 날 것 같아요. 음? 안 겹쳤죠? 발키를 까라까삼 복조기 정파자가 좋더라고. 비전 변형물 기자는 있고 예언자. 3전설? 쭈르겐데 나머지가? 헤메? 했을까? 웨렌니님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흑마라서 별로. 암불도 있다. 암불. 이거 길료 할만하지 않을까요? 길료? 아니면 의술사. 의술사 하나 가자. 아, 모독 하나 더 주고 싶다. 강인. 뚜까나. 브렉시트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뚜까나 괜찮은 것 같죠? 거수? 광연금. 근데 흑마는 한장 싸움을 잘 안 가지 않아요? 따라닥닥 따라닥닥 별론 것 같아요. 근데 사코가 하수인이 그냥 낼 게 없거든? 아니네? 네 개 있네? 까라까삼은? 까라까삼 쌀까? 따라닥닥은 묵직한 게 하나 있으면
오히려 하수인이 막 이런 게 살아있는데 내기 힘들 때도 있어요. 따라닥닥도 까라까자 막 있습니다. 코볼트? 요거 되고 요거 6댐 요거 되고 요거 요거 되고 지불 안부 입구 하수인이 없으니까 저격수 할게요. 괴약 오 이거 좋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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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이거 괜찮은데? 주문도 괜찮고 광역도 많고 광역도 3개잖아. 광역 3개에 뒷심에 전설 3개. 카자쿠스가 그리고 개사기예요. 카자쿠스가 개사기야. 카자쿠스. 멍울이. 이거 되고. 요거 돌리면 요거로 하고 돌렸었고 다음에 요거 멍울이 요거 하고 왕축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죠? 전복군을 동전 쓰고 된다? 이걸로 잡아봤자 어차피 때려서 잡는다. 동전은 이거 용으로 좀 남겨볼게요. 성지사라서 이거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거 찌꺼기 나오면은 잡기 힘드니까 지금 쓰는 게 낫죠.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지. 7차. 잘 나왔네. 찌끄리고 독침? 그리고 아까워서 안 잡으면 동로.
친구는 때리고 모독하고 1, 2, 3 다 죽죠. 모독하고 요거 요거 아 요거 죽으니까 요거 정도 하면 돼. 도발해주고 카드 교환 이게 안 돼요. 흙만 이제 빨아먹어도 신념 요거를 미리 해서 육식 계속 된다? 근데 들어오고 왕축 이거를 다 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동전까지 해서 이거 잡을 거니까 이거는 여기다 걸고 내가 필드를 먹은 상태면은 하겠는데 아니라서 검 그럼 이제 변신해서 때려도 되죠. 이것도 있고 화신을 남기는 게 나을까? 어차피 이거 붙이면은 11에서 그거니까 근데 왕 그거 걸리면 끝이네? 킹룡 박혀면 끝이네? 이거 하는 게 아니었나?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신념. 아 이거 돌진, 노스랜드 이런 거 왕축, 무기 아 나 이거 좀 이상하게 한 거 같아 자라 그냥 여유 있게 탭탭 한만 해도 됐을 거 같지 않아요? 굳이 자락을 왜 탭탭만 하다가 피 막 간당간당 할 때 그때 자락만 해도 채팅창에서 하도 그거 해서 그래 안달복달 해가지고 그 평정심 이거 유지해야 됩니다. 홀단 상대는 안두인. 이걸 투수 타세요.
채팅창 이거 안달복달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모두 갖고 갈게요. 아주 큰 잘못을 했어. 오, 에르다르다, 에르다르. 좋아. 동전. 이쪽이. 이거는 뭐 때리고 한잔하지. 아, 한잔하지. 한잔하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통 내면 얘가 바꾸고 1코 내면 흠흠흠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요게 있으니까 요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마구마구요? Z-I-L-I-O-N-E-R이요. 질리오나. 고마워요. 카메라 어차피 도발이 있어서 얘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닉네임이요? 제가 중학교 때 지은 건데 그 있잖아요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무한이 질리온이더라고. 근데 L이 두 개인데 질리온은 제가 그때 스펠링을 몰라가지고 L을 하나로 썼어요. 그래서 그냥 ER 붙인 거예요. ZILLION이 무한이에요. 그래서 그 롤의 질리언이 그 질리언이죠. 이런 거죠. 요거? 무거운 것부터 내주는 게 좋아요. 뒤집고 표? 이걸로? 뒤집고 이렇게 표? 하면 좀 별론 것 같아. 2랑 1, 2일이랑 차라리 이거 하고 힐을 해도 안 되게 압박을 하고 하수인 뭐 내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모독도 되니까 이 체력 남으면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보통 이렇게 잡겠지만 이득 교환을 원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많고 딜 카드도 나올 수도 있고. 아 저 추천이 난대요. 저 10명 다 받았나 봐요. 다른 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반데? 어? 괜찮을까? 맞네.
올려세요. 대상해 버리고. 비어 있을 때 요걸 빨리 만들죠. 저쪽은 왕 약제사, 나는 애기 연금술사. 공공 현대를 근데 어떻게 높을? 침묵. 야, 침묵 이거 먹힐 뻔했네. 요거 요거로 잡고 5 3 요거 올리는 거보다 요걸로 깔끔하게 잡아주는 게 낫겠죠? 할 수 있는 것만큼 폐가 많이 말랐어요. 화질 막 480까지 막 간 사람도 있던데. 가져오기, 가져오기, 계지를 떨기, 계지를 떨기로 바꾸고 힐 그냥 넘어가나? 그럼 요거 맞네? 십자리만 들리자. 필드 내가 먹었으니까. 광역기로 쓸게요. 폐부충도 괜찮은데 어차피 이거 폐부충이 되니까. 160에서도 끊겨? 저도 막 끊기더라고요. 껴가지고 막 480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480 정도 하면 괜찮던데. 진실이 제 방패입니다. 자락 악마의 서약으로 지금도 죽을걸요? 집을 남기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날 되살린 건가요? 이거 뒤집으면 37에다가 37에다가 6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딜은 안 돼. 딜은 안 되니까. 어? 난 이거 올라가는 줄 알았어, 6으로. 다가 될 것 같아. 이걸 6, 6, 아, 아 상대방 타임이구나. 죄송. 죄송. 16, 19. 에레다르 승부에서는 자락서스가 승리했습니다. 아 그거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 폭수물. 이게 주술사랑 할 때는 또 이게 뒤집을 수가 있어서 토템 같은 걸 괜찮아요. 1코가 바로 나와주면 차라리 난 좋고. 원래 이렇게 됐어요. 원래 이렇게. 하수인을 더 깔지 말자. 이거 두 개 다 아깝거든. 차라리 들어오라고. 토템 어떻게 못 쓰게 해요? 침묵 아닌 거야? 동전하고 요거 나가고 요거? 아니면 토템을 못 쓰게 이거? 이거 5코에 바로 이거? 이게 낫겠죠. 이거 하고 얘가 안 좋으려면 4코에 얘가 뭐 버프는 없으니까 어서 누가 가면 번개 딱히 없죠? 아 빛이 번개 있다 빛이 번개 이득 신기해 3코에 할 게 없네 그냥 동전 써서 이걸 대서 바꿔버릴까? 아니면 요거 해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어차피 동전 써서 5코에도 5코가 나갈 수 있으니까 뒤집자고요?
근데 뒤집으면 할게 없어. 뒤집으면 애기고, 요거는 잡아도 어차피 5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도 5가 있으니까. 왜 노래 안 나오지? 연말 막년회 때 장기 자랑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뭘 해야 인기가 많아지고 인싸처럼 보일까요? 장기 자랑? 침투부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충 1인데? 이렇게 카드 준내 써서 게이득이네. 어? 못 내네. 사실 못 내. 이거를 이득 교환하려고 하면 못 넣어. 아마 이거 박아야 될 거야. 그쵸. 박고. 자, 이렇게. 헬멧? 모독 필요한데나? 그래도 요거 나올 수 있고 요거 나올 수 있고 다른 게 더 빨리 잡히긴 해. 하죠. 오늘도 1,000원 준다. 굿바이. 뭐가 좋을까? 쿨가이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랑 이거 아깝다. 북쪽이랑. 헬멧이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흑마가 아닐 경우에는 아저씨 방송은 늘 무거운 것만 나오니까 한장 싸움할 때 좋긴 편하게 하죠. 보기 좋네요. 웹툰으로 치면 생활의 참견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올려요. 꽝꽝 꽝꽝. 오늘의 크롬 생활 팁. 갑자기 다 꺼졌을 경우 컨트롤 쉬프트 T를 누르면 아까 꺼졌던 택 다시 다 켜진다. 개꿀팁. 김아치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개비 지꺼. 박자에게 더 있군.
도발만 나오지 마라. 아, 도발 나와도 안 되네. 안 나와도 안 되네. 요걸로 해서 욕자리 그거 되죠? 광역. 한장이 쩌렉. 태화. 오 예. 시간이 없어. 빨리 변신해야 돼. 어떻게 할까? 근데 금방 해요. 다섯 5턴 안에 끝나요. 태양이 저물어. 뒤집어서 찌끄릴까요? 뒤집어서 찌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걸로 해도 돼요. 직발 3대. 불타는 군단의 에다르 군대 자스터스님이 상대해줘. 쭈랄 정신 못 차리죠. 불타는 군단의 에다르 군대. 다 자랑 나왔네? 세 판에? 정파자 헬멧. 자연을 수호하겠다. 네 영혼은 내 것이다. 2, 3코가 많아요. 1, 2, 3코가. 반갑다. 반갑네. 축구. 3콘데 결과적으로는 얘 먼저 때리면은 두 장 교환이 되겠죠. 공안.
한입 버프. 어, 연꽃을 지금 또 저도 피리 불어볼게요. 휘휘휘휘휘휘하휘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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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다음에 이거 할 수 있잖아. 근데 먼저 교환하면은 2, 3, 2. 내가 이거 때리고 때리면은 이걸 지켜줘야 되나? 시작되었네. 어차피 이게 나가도 어차피 두 개 박으면 끝이잖아. 그냥 이거 하고 이거 두 개 나가는 게 나아. 시작되었다. 중매 뭐 할 게 있나? 상대편에 뭐 나올 만한 게 없잖아. 하드르녹스? 이게 이제 암불이 되기 때문에 오믈렛은 맛있다. 이거 하고 7 자락 변해도 되고요. 거줄자 패배 인정. 가쪽이 암불이야? 가쪽이 암불? 가쪽이는 그 독성이 안 묻어요 암불에. 아 그 카드가 이렇게 좋게 나오지? 재수없게 여기다 운 다 쓰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운이 정해져 있다면 이런 데다가 운 쓰면은 안 되잖아. 차라리 이런 데 운 없고 다른 데 운 있는 게 낫지.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성기사는 강의 쓰기가 좀 힘들죠. 어우 좋아요. 요거 좋고 요거 좋고 참고 갑분싸 페널티 없는 갑분싸면 동로까지
해주십시오. 이건 뭐 동전 나가고 칼로 잡으면 이거 나가면 또 칼로 잡으면 되면서 또 3코가 나오나? 그래도 이거 하면서 넘어가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동전 쓰고 이거 나가거나 요건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드워프가 있으니까 큐들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교수님 오늘 12승 기대해봐도 되나요? 아이 그럼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냅두면은 이 체력이 많아가지고 왕축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져요. 안 때리자니 지들끼리 박아버릴 거고 그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걸 해? 별로야. 제 생각엔 이게 왕축을 만약에 발라 그러면은 58이 되죠. 뭐가 좋을까? 58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잡아. 그러면 그럼 나는 이걸로 해서 잡아. 그러면 다 죽고 11 44 남고 이쪽에 4 5턴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만약에 때려놔 11 왕축을 안 바르고 다른 하수인으로 넘어간다. 이걸 이렇게 바꾼다. 11인데 55가 돼서 이렇게 때리면은 요거 하면은 또 3코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안 때려. 쳐놓는 거는 별로예요. 왜냐면 고리를 써야 되고 어차피 55가 되면 그리고 이걸로 이걸 때려서 2를 남기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짜증나. 요거를 한다? 그러면은 때리고 이걸 해서 잡는다? 그럼 이걸 못 잡고 이걸 잡고 3위가 낫는다. 아 이거 바원수도 이거 개사기야. 이거 어떻게 카드 한 장을 발견하고 어떻게 체력이 4지? 발견했죠. 이 친구들 발견했어. 요거를 그냥 내도 되고 요걸로 해도 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 하면서 이거 무리하게 이거 해가지고 이거 받고 이거 해가지고 한다? 오바 같아요. 이게 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신념에 좀 안 좋죠. 그리고 어차피 그걸 못 막아. 그 누구야? 가도타를. 그러면은 반년. 5, 5, 9 때리면 이득 교환을 해? 시간이 별로 없어. 수박킹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아조씨 안녕하세요. 강남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발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건데 성기사는 도발 좋은 게 많아요. 아까 이득 교환한 게 좋았다. 내 방패를 안 줬어.
이거 하고 이코 나가고 고리고리 생존 맛은 좋아요. 구원? 돈을 내면 아 이거 그래 이렇게 뽑는다니까 개짜증나. 그럼 내가 할 게 없잖아. 일단 각 만듭시다. 요거를 해도 괜찮긴 하지만 요거로 나머지로 할 게 없으니까 요걸 내고 명치를 맞아. 시간이 별로 없어. 아 근데 이거 다 그럴 텐데 이거 하면 돼. 요건 내면 안 돼. 이거 모두가 아니면 답이 없거든. 그래서 이건 이걸로 바꾸고 이건 이걸로 되면 엎드려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받고 구원 혹은 탈출용 코드 반드시 승리하리라. 뭘 주는 게 열받냐면 이걸 주는 게 낫지. 차라리 애기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11, 14니까 절대 들어오면 안 돼. 타림 보셨어요? 타림 한 방으로.